꼭대기 집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지금 10년째 짓고 있는 집인데 느낌대로 짓다 보니 허점이 좀 많다네요. 못 살겠더라고.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더워. 예순이 되던 해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이 부부는요. 이 집 지으면서 저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을 이 집을 지으면서 다 써요. 자연 생활에 적합한 기술은 없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에게는 이곳의 모든 것이 놀이고 즐거움입니다. 좀 서툴러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60평생 서울에서 생활해온 부부는 너무 멀지 않은 강원도 산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아침을 연 지 어느덧 5년. 꿈꾸던 삶을 살고 마셔, 있죠. 마셔. 이거 아침 운동이에요. 아침에 신나는 음악 한번 틀어놓고 트위스트 한번 치고. 요즘 BTS 시절인데 트위스트를 치고. 난 그래도 저 음악이 좋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야. 어렸을 때 하도 이제 외갓집 매 많이 가서 삼촌들하고 뭐 깨구리도 잡아먹고 멧돼지 잡아먹고 막 이런 것들이 오래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언젠가는 이제 이런 데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게 우리를 좀 이끌은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이끌었어. 이 손으로. 되게 이런 데는 여자들이 안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저도 원했지만 이 사람이 더 들어가겠다고. 앞이 탁 트여 있고 남향인 이 자리를 겨우 찾아서 오게 됐답니다. 부부는 고생 끝에 직접 집을 지었는데요. 여기도 꺼내. 여기도 해야겠네. 잠깐만. 이거를. 이 집은 뭔가 좀 색다릅니다.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저런 거 막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들고 가다가 이렇게 득 그리고 강아지들이 막 파놓기도 하고 줄 같은 거에 막. 여기는 흑색이랑 좀 재질이 다른 것 같네요. 예, 이거는 타나 코르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태운 거죠 이게. 예. 코르크는 그 와인병 막는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다 토치로 이렇게 불 붙여도 불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네요. 그렇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어느 틈에 나 모르게 이거를 했어. 불에 타지 않고 보온 효과도 있는 코르크판으로 집을 지어놓고 모서리에 몰딩 작업을 안 했더니 이렇게 보수할 곳이 생기게 됐다네요. 이 집 지으면서 저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을 이 집을 지으면서 다 써요.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불만이 좀 많죠.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야. 이 아저씨 네. 의견이 너무 강한 거야. 네. 뭘 또 만드시려나 본데요? 벌려놨는데 마무리해야지. 그럼 마무리해. 집 짓고 만드는 일을 해본 적 없던 부부. 여기에 살다 보니 하게 되더랍니다. 이거 근데 이거 세워서 박아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박아놓고. 갑자기 이거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요? 평상이요. 아유 평상. 이거 평상 만든다고 세상에 이거를 해놓고. 이거는 완성하는. 3년을 별로다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평으로. 수평을 잘 맞춰야지. 벽이었어요, 벽. 아유, 그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근데 이제 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것씩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엄두가 나고 발전한 거죠. 알고 나니까 재미도 느끼게 됐고요. 어? 나무 모자를 좀 모자르겠는데? 다 붙이면 안 되겠네? 모자라는 게 아니라 평상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뭔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조금씩만 띄어. 다시 만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 했더니 금세 해결됐네요. 모든 일이 같은 이치겠죠. 그래도 아이고 90점. 응? 우리가 해냈다. 이 누님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또.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봄돌이! 너도 나오는 거야? 우리 봄돌이도 나오는 거야? 봄돌이도 TV에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쁘라. 다섯 살 때부터 친구니까 60년 된 배꼽 친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계랑도 반갑게 인사하시고. 아, 여기 어떤 때는 매주 오고 어떤 안 때는 오면 심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요. 뭐가 빠진 것 같고 집에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여기서는 갱년기가 없어져요. 잠을 너무 푹 자요. 잠이 온다. 두 분이 좀 닮지 않았어요? 얼굴 크기 하면. 얼큰이. 친구들이 왔으니 집 옆에 좋아하는 자리로 가는데요. 야, 진짜 좋다. 우와. 어디 보자. 아우, 언니! 더 맛있어. 장기판도 만들어 와서 한동안 여유를 부립니다. 내가 아까 저 멍청하게 상한테 나간 거를 복수하라고. 아이고. 잘했어. 만약에 이 계곡이 없었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여기다! 그러고서 노릇바위 이거 완전 신선바위 아닙니까? 신선노릇. 이 맛에 여기 살지요. 시골 살면서 모닥불 피는 재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서산마루가 붉게 물들면 하루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시작.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맛있게 구워졌다. 응?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좋다. 이게 맛있겠다, 이게. 응, 이거 먹어. 꿀떡이네요. 맛있겠다. 이 맛을 누가 할까? 경우씨 뭐 시 쓴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마 이 시는 자네도 못 들어본 걸 거야. 나는 섬이다. 초목과 별과 달과 계곡과 청풍에 둘러싸인 해발 600곳의 깊은 산골. 나는 섬이다. 달빛 별빛에 겉옷만큼은 털어내는 나는 섬이다. 끝내 닿아야 할 무위를 향해 노져가는 황홀한 고립의 섬이다. 곰돌이가 좋다고 마음거린다. 그렇게 황홀한 오지의 밤은 흘러가고